마태와 함께하는 쿠킹 윗 마태 바나나 팬케이크 편. 안녕 여러분. 제가 또 이렇게 각 잡고 나타났는데 오늘 영상의 콘텐츠는 쿠킹 윗 마태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의외로 제가 요리하는 영상을 굉장히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사실 평소에 요리를 막 즐겨하는 편은 아니에요. 좋아하는 편이 아니라서. 근데 또 하면 잘해. 좋아하진 않지만 어쩔 수 없이 타고난 재능이 있다. 지금은 마켓에 직접 가가지고 물건을 골라서 장봐올 수가 없잖아요. 보통 사진을 보고서 이제 주문을 하거든요. 제가 이번에 과일을 좀 먹고 싶어가지고 바나나를 주문을 했는데 바나나 한 뭐 4개 정도? 왜냐면 제가 혼자 사니까 바나나를 많이 사놓으면은 금방 익어요. 바나나 4개를 갖다 달라고 했더니 네 묶음을 갖다 준 거야. 그래가지고 지금 바나나가 되게 많아요. 제가 뭐 바나나를 하루 종일 먹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제가 이거를 스토리에 올렸더니 어떤 제 구독자분께서 바나나 팬케이크를 만드는 레시피를 저한테 추천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팬케이크 믹스가 있긴 있거든. 근데 제가 팬케이크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에 이제 다이어트를 해야 돼가지고 살짝 끊으려던 참이었어. 근데 바나나 팬케이크라는 게 있네? 그래가지고 이 바나나로 팬케이크를 오늘 좀 만들어볼까 합니다. 이 바나나 팬케이크 레시피가 사실 되게 여러 가지더라고요. 아예 저런 뭐 밀가루나 팬케이크처럼 믹스 같은 게 아예 안 들어가고 그냥 바나나, 아몬드 파우더, 시나몬 파우더, 계란 뭐 이렇게만 들어가는 게 있고, 아니면 살짝 밀가루를 조금 추가를 해가지고 만드는 게 있는데, 저는 지금 뭐 아몬드 파우더가 없기 때문에 저 팬케이크 믹스를 살짝 섞도록 할 거예요. 근데 최소한으로 섞을 거예요. 팬케이크 먹고 싶은데 뭔가 밀가루, 탄수화물 섭취가 조금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이런 방법으로 팬케이크 만들어 보시는 것도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필요한 거는 바나나들, 그리고 밀가루나 아니면 이런 팬케이크 믹스, 그리고 계란. 이 정도만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볼 접시 있잖아. 이런 커다란 볼 접시에다가 일단 바나나 두 개를 으깨줍니다. 많이 먹고 싶은데 세 개 할까? 근데 나는 손이 커. 입도 크고 손도 크고 어차피 세 개 해도 다 못 먹을 것 같으니까 두 개만. 저희 집에는 으깨는 도구가 따로 없기 때문에 이 양 포크로 잘 익으면 잘 으깨지네. 포크는 하나만 써도 될 것 같아요. 괜히 설거지거리 많이 만들지 마시고. 오른쪽 팔이 지금 백신 맞은 팔이어서 조금 불편한데 벌써 맛있을 것 같아. 뭐 아몬드 가루나 시나몬 파우더 이런 것들은 쉽게 구할 수 있잖아요, 한국에서도. 그래서 진짜 팬케이크 먹고 싶은데 다이어트는 해야겠다 싶을 때, 좀 더 건강하게 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 되게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집에 저처럼 바나나가 많은데 좀 처치곤란이다 할 때 매일 아침이나 점심에 이렇게 만들어 먹으면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다 으깨놓고 냉장 보관하면 되잖아. 다음날 부쳐먹고 또 그 다음날 부쳐먹고 이렇게 하면 되지. 잘 으깨져. 몰라, 이 정도면 되지 않았을까요? 되게 만들기도 편하잖아. 막 까다로운 절차가 없기 때문에. 몰라, 이거 말고는 바나나 으깨는 게 제일 불편한 절차예요. 이 정도면 된 것 같아요. 이 정도만 하자. 그리고 이제 계란. 계란도 두 알. 쉐킷쉐킷 해줍니다. 이렇게 대충 섞었으면 이제 팬케이크. 원래는 4스푼에서 5스푼 들어가거든요. 근데 저는 최소한으로 하고 싶어가지고 한 2스푼 반 정도 넣겠습니다. 제가 그냥 눈대중으로 넣을게요. 이 정도? 그냥 이러면 끝이에요. 이렇게 다 섞고 나면 묻혀주기만 하면 돼. 뭐 옵션이에요. 그 이외에는 뭐 설탕을 더 넣어도 되고, 소금을 넣어도 되고, 시나몬 파우더를 넣어도 되고. 오늘은 약간 ASMR 재질로 가볼까? 이 까만 거 뭐야? 이건 바나나에서 나온 거니까 괜찮아. 되게 달달하대요. 따로 설탕이 들어가지 않아도 바나나 그 자체의 달달함 때문에 이게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부쳐볼까요? 영상 되게 빨리 끝날 것 같은데? 설마. 어머, 안 찍고 있었어. 어머, 제기. 이 안에는 지금 바나나 두 개, 그리고 계란 두 알, 그리고 팬케이크 믹스 한 두 스푼에서 두 스푼 반 정도 들어갔어요. 기름을 두를게요. 조금. 자, 이제 시작해볼게요. 이거 되게 맛있을 것 같은데?
보통 팬케이크는 1분 정도 있고 뒤집잖아요. 근데 이건 좀 더 둬야 되나? 항상 첫 번째 팬케이크는 망해. 그래서 가장 아래에 있는 팬케이크가 항상 시커멓게 타있죠? 지옥에서 올라온 팬케이크처럼. 오, 되게 단내가 이렇게 올라와요. 살짝 탄 것 같은데? 오, 작다. 괜찮아. 다음에 잘하면 돼. 더 먹음직스러워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조금 탄 게? 왜 이래? 자, 하나 완성. 나 이거 되게 자주 해 먹을 것 같은데? 맛있으면. 근데 맛이 없을 수가 없을 것 같아. 이번에는 좀 태우지 않고 바로 뒤집도록 할게요. 망했다. 너무 밀가루를 조금 넣었나? 여러분. 미안해. 이렇게 못생겼어도 맛있어 보이잖아, 그쵸? 이 색깔이 되게 좋아. 그렇지 않아? 나만 먹는 건데. 괜찮아. 근데 되게 맛있겠다. 빨리 먹고 싶어. 우리 이거랑. 전체 완성. 제가 여느 다른 유튜버 분들과는 비주얼적으로나 어떤 면에서든 많이 밀릴 테지만 그래도 뭐 저는 현실적인 맛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들이 굉장히 괴로워. 이렇게 기다리는 시간. 너무 맛있는 냄새가 나거든. 먹고 싶거든. 이 조금 꼬다리만 먹었는데 진짜 맛있어. 이 확실히 팬케이크 믹스로만 만들어 먹는 것보다 훨씬 맛있어요. 오, 진짜 맛있는 냄새 나. 오, 계란빵 냄새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웬만하면 요리를 잘 안 하거든요. 뭐 잘 아실 테지만 뭔가 단계가 복잡하고 재료가 막 많이 필요한 그런 요리들은 일단 그 레시피를 보는 순간 흥미가 확 떨어지거든요. 사기가 확 죽어요. 그래서 최대한 간단하면서 영양분도 뭐 균형 잡혀 있으면 더 좋고 맛있으면서 약간 그런 것들을 되게 추구하는데 딱 이게 그거야. 탄수화물 없이는 못 사시겠다 하시는 분들, 팬케이크 100% 좋아할 거란 말이지. 그런 분들 이렇게 만들어 드시면 탄수화물 섭취도 좀 절감되고. 어? 바나나가 탄수화물. 그래서 밀가루보다는 나을 거 아니야. 빨리 이거라.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제가 하는 요리 중에 팬케이크 제일 시간 오래 걸려요. 맛있겠죠? 이제 여기에다가 바나나를 하나 더. 한 끼에 바나나를 세 개나? 그냥 누구 줄 거 아니고 내가 먹을 거니까. 메이플 시럽을 복구해가지고 이걸 대신 샀거든요. 오, 비주얼 대박이다. 맛있겠지 여러분. 해먹고 싶지. 마태와 함께하는 쿠킹 윗 마태 바나나 팬케이크 편. 자, 이제 시식 가보겠습니다. 저는 포크밖에 없으니까 포크를 먹겠습니다. 맛있겠다. 되게 궁금하다. 바나나 풍미가 대박인데? 여러분 진짜 괜찮아. 포크 먹어봐. 다 부드러워. 뭔가 토스트 같기도 하면서 되게 오묘한데 팬케이크와 프렌치 토스트 중간 어디 사이. 제가 진짜 지난번에 라이스페이퍼 떡볶이 희주님 레시피 따라했던 거 있잖아요. 그건 진짜 내가 큰맘 먹고 한 거야, 진짜. 그래도 비교적 간단하긴 했지만 저한테는 되게 복잡한 거였거든. 바나나랑.
그리고 제가 되게 그 입맛의 장벽이 되게 낮은 편이에요. 남들은 그냥 그렇네 하는 것들도 전 되게 잘 먹거든. 되게 난이도가 낮은 입맛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쉽습니다. 저를 맛으로 감동시키기에는.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도 지금 이 요리에 대한 신뢰도가 되게 급강할 것 같은데. 아니야, 근데 이거 진짜 괜찮아. 쉽잖아. 쉽고 간단하고 맛있고. 어쨌든 이 레시피를 저한테 추천해주신 우리 구독자분에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항상 그분이 저한테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던져주세요. 덕분에 이렇게 맛있게 또 해먹고 많은 분들에게 또 공유... 침 나왔어. 또 많은 분들에게 공유도 드릴 수 있고, 여러분들이 더 궁금하시다면 유튜브에 한번 바나나 팬케이크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굉장히 다양한 레시피로 다양한 형태로 바나나 팬케이크를 만드는 그런 레시피들이 나오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마음에 드시는 옵션으로 요리하시면 됩니다. 다 먹었어요. 배부른데? 더 먹고 싶다 근데. 굉장히 기분 좋은 한 끼였다. 여러분들도 꼭 해드셔봤으면 좋겠어.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쿠킹윗마테에서 간단하고 쉽고 맛있는 그런 레시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고맙고요.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